안녕하세요. 김달진과 한국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25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작가는 고암 이응로 선생님입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타계를 했었었죠. 우리 고암 하면 어떤 한국 현대미술, 특히 어떤 한국화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화에 큰 공헌을 하신 이런 분이죠. 또 그분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하셨고 또 마지막 생애를 프랑스에서 마친 이런 분이죠. 그 이후에 평창동에 이응로 미술관이 생겼었고 또 그 이후에 대전 시립으로 이응로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또 그 이후에 충남 홍성에 고암 생가기념관, 고암의 집이 이렇게 개관이 돼서 고암에 대한 어떤 전시, 어떤 학술적인 행사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위드 아티스트는 한 작가에 대한 자료, 또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도 그 고암 이응로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4로 출력을 해서 보니까 장장 22장에 대한 이런 방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몇몇을 꺼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응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1943년 해방 전이죠. 이분이 일본 5의 일본 화원전 전람회 무감사로 출품한 그 엽서가 있는데요. 이걸 석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지금 저희 박물관 소장품으로 이렇게 소장되어 있고 이건 디지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응로 화백이 성모로 무감사 출품을 해서 이렇게 뽑힌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보면은 연진회 하면 의제 허백년 선생님들의 그 제자들의 모임이었었죠. 그 연진회에 조복순 선생 쪽으로 이렇게 보낸 그런 엽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암 이응로 선생님이 해강 김기준의 제자로 그림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남전 금동원이라고 여류화가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 제자한테 보낸 이런 육필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여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개인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적은 71년 5월달의 편지고요. 그때 또 7월에 그 선생님이 이 금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71년 7월 26일의 편지인데요. 어떤 전시에 대한 얘기와 또 어떤 그림에 대한 거를 직접 이렇게 그려가면서 유필로 보낸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분 일찌감치 프랑스로 이렇게 떠나셨었죠. 근데 그 무렵에 서울신문에 보면 실록가 등화, 우리 등나무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서울신문에 그렸던 그 컷이에요. 컷.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컷과 그림이 있고요. 또 그분은 국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국전에 추천 작가를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국전에 이 전 초대 작가 심사위원이 가장 작가들한테는 영광된 일이었었는데요. 여기 57년 9월 29일 서울신문을 보면 이응로 씨 추천 작가 사퇴 제6회 국전 추천 작가로 지정된 동양화가 이응로 씨는 26일 추천작가 사퇴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는데 추천 지정 사태 이유에 대하여 이 씨는 심사위원 구성이나 초대 및 추천작가 지정에 대해서도 불만이었고 국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하여 기대가 어긋남으로써 앞으로 순수한 제야 미술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사퇴한다고 말하였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큰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퇴선언을 한 그 당시 어떤 신문 보도입니다. 또 이거는 58년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 신년휘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암 이용도 선생님의 이 신년휘호가 58년 1월 2일 서울신문에 이렇게 지금 실려져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거가 이 58년도에 어떤 이제 도불전이 열렸죠.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근데 서울신문에 보면은 3월 19일 날 그 청강 김영기 선생님이죠. 동료 화가이기도 하죠. 고암의 인간과 그 예술 그의 도불전에 지음하여 해서 그 전시에 대한 평 이런 것들이 서울신문에 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과 글이 있는 건데요. 58년 7월 28일 본인이 그 충남 사람이죠. 그래서 시원한 내고장에서 충남 덕숭산에 대한 그림과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짓는 솔바람, 시원한 내고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 58년도에 도불전 아까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화단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술보에 보면 동양화의 신이 영역해서 서양화가이고 글을 많이 쓰셨던 김용주 선생님이 이용도 선생님에 대한 도불전 평을 이렇게 또 싣기도 하고요. 그 6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뭐 갤러리 뿌리또 국제전에 출품을 했다. 또 기라성 같은 500작가와 함께 거기에서 전시에 어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여주는 작품은 선생님의 그 문자 추상 중에 그 추상 작품인데 문자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972년도 한국 근대미술 60여년에 출품됐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 63이고 그 당시에 김점곤이라는 분이 소장을 하고 있었고 이 뒤에 작품은 작품 1인데 1963년 정기용 선생님의 소장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프랑스로 가서 활동했던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국내에 소개가 됐는데요. 72년도에 중앙일보에 보면 독창적인 화풍 계정 파리의 이용도 화백 내 그림은 율동 기원의 민족성을 표현했다. 모방할 수 없어 이용도 글자로 통한다. 또 73년에는 로잔느 제6회 국제 타피스트리 비엔날레에서 태양을 출품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이 소개된 것이 75년도에 현대화랑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응로 박액 13년에 국내 작품전, 18년 만에 이응로 고국전에서 그분이 궁금했던 작품이 이제 국내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조선일보 뭐 파리와단서 조형의 독창세계 구축 또 이쪽에 보면 경향신문은 고국서 18년 만에 작품전 유럽화단의 뭐 새 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요. 또 그 당시 전시평으로는 또 여기 이명광 미술평론가가 감성과 지성이 합치된 경지 유준상 선생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적으로 파악했다. 이응로 화백의 작품전을 보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또 대거 선생님의 작품을 평가를 한 거죠. 미술평론가 이경성 선생은 양식 초월한 자유와 근원을 추구했다. 동양 바탕의 국제적 표현 확대 선생님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나의 신작으로 일종의 문자 추상이죠. 이런 작품이 뭐 주간 경향 이런 데 이렇게 작품이 소개가 됐습니다. 또 그분을 둘러싼 어떤 가짜 그림 시비가 일어났었는데 76년도 11월 12월 뭐 이때 했었는데 나의 가짜 그림에 대하여 어떻게 꽃 같은 그림이 세 장이 나올 수 있는지 예술의 순수성에 대한 반역 행위로 조직적 사기단 소행 뿌리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응 교수님이 엄청 크게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77년도에 무화전 해가지고요. 그 춤추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 문헌화랑에서 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이 그 무화라는 거에 대한 그 보도 자료인데요. 그 무화라는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88년에 그분이 이제 호암 갤러리에서 본격적인 전시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귀국 전 갖는 재불 이용로 화백에 대한 해견이 동아일보 88년 8월 3일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예술이란 뿌리찾기 조국 떠날 때 한없이 울었다. 그래서 이용로 선생님의 어떤 근황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 많은 신문 보도가 뭐 12년 만에 고국화단 장식, 이용로 화백 신정 대규모 전시회, 그러니까 89년 이야기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일보에 보면 13년 맺힌 세월 화폭에 승화됐다. 이용로 화백 내년 초에 호암을 결려서 작품전을 연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춤춘 인간상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보여줬죠. 근데 안타깝게 그 전시를 열어놓고 고함은 선생님은 한국에 귀국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귀국을 하지 못하고 그 전시를 열어놓고 그냥 프랑스에서 참 안타깝게 그냥 별세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곳에서 막 보도가 됐는데요. 이 제자죠. 최일단 선생님, 미국에 거주하는, 원래 이 최일단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조속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동양화 활동을 했는데요. 그 붙잡으며 외로운 구도자, 고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를 말한다. 상이 최일단이고 중이 김기창, 한국화가가 동양정신 꿋꿋이 화폭에 담아 대쪽 같은 성격 불이 보면 못 참아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진 거지. 그 불의를 못 참는다는 건 아까 뭐 우리가 봤듯이 국전의 추천 작가도 내던지셨죠. 그리고 이거 하에 보면 세 번째는 일본의 그 작가죠. 도미야마 미야코 일본의 요리화가가 길이는 유럽 미술의 신선한 충격,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김영기 선생 아무도 모르는 소탈한 석품, 이념에 무관심했다 해서 그분을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간 한국의 표지류까지 이응로 선생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민족주의자였기에 끝내 불어냈던 예술가 이응로 화백 가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동백잎 사건에 또 연루됐던 이런 이야기. 그 위에 뭐 갤러리 인데코라든지 이런 데서 전시가 열렸고요. 또 90년도에 이응로의 그 옥중에서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이화랑에서 전시가 열리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시리즈로 나왔던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52번째로 이응로 선생님을 소개한 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통일열망 그리기 1년 파리화단에서 큰 자취, 격동기마다 정치적 실현 동베를린 사건 얽혀 옥고, 민족예술 탐구는 내 피할 수 없는 과제, 일하는 사람들
생동하는 역사 화폭에 담아 식민지 분단 유신의 근을 써 정권의 미움을 받았다 해서 그 인간 시리즈 이런 작품들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94년도에 월간미술에서는 그 이응노에 대한 심층 시리즈가 이어졌는데요. 그 김복기 그 당시 월간미술 기자죠. 지금은 아트인컬처 발행인인데요. 이 작가를 말한다. 파리 30년의 발자취를 찾아서에서 5주기를 앞두고 고함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취재 이런 것들이 그 잡지에 뭐 몇 페이지씩 쭉 연재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고함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가까이 간 거죠. 그 김복기 기자가 이어서 서울과 파리를 동시 취재했다. 고함 이응노는 진짜 빨갱이였는가? 동백잎 간첩단 사건과 옥중화. 그래서 월간미술 94년 5월인데요. 동백잎 사건으로 구속된 고함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친지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 참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이런 사진도 공개하면서 그 고함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또 파헤친 거지. 지속적으로 이 작가를 말한다 고함 이응노 시리즈가 막 이어졌는데요. 이 세 번째는 사회적 추상에서 서해적 추상으로 그 호암 갤러리 이응노 오지기 전에 앞서서 이런 시리즈가 쭉 연재되면서 계속 했었던 거죠. 그 네 번째는 민중의 힘찬 에너지 군상 시리즈 해서 이응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89년에 지금 얘기했던 대대적인 전시회, 이건 99년입니다. 조선일보와 가나에서 두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유럽에 꽃피운 동양혼을 본다. 고함 이응노 추모전 해가지고 당시 조선일보인데요. 99년도에 어떤 보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시가 고함을 되돌아본 시간 열렸죠. 그래서 가나 아트라든지 또 월간미술 이런 데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건 월간미술 99년 5월호에 지필묵의 힘과 정신 고함 이응노 10주기전 이런 내용 가나 아트 센터가 보이네요. 이런 전시에 대한 이야기. 99년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 광주하고 연계된 작품 우리가 얘기하죠. 80년 5월 민주항쟁 이후 광주를 생각하며 그려낸 군상 시리즈 두 점을 광주 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광주 품에 안긴 동양의 피카소 이응노 선생 이것은 광주로 가는 작품 생전에 밝혔다. 미망인 박인경 씨 기자회견에서 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다. 민주항쟁을 다룬 그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후에 2000년도에 서울 평창동에서 이응노 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시가 11월 14일부터 서울 평창동에 개관 42년 만에 보는 도불전 열어 미술관이 되어 돌아온 고함 이응노. 그래서 이분 전시를 했고 이 당시에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이 이 미술관 개관에도 깊이 어떤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의 2호 재장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평창동에 미술관이 만들어졌던 거지. 2004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본격적으로 이응노 화백 탄생 100주년에서 분열의 시대 보듬는 거장의 숨결
그래서 이응로 선생에 대한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거지. 2007년에 그 2000년도에 평창동에서 만들어졌던 이응로 미술관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대전에 본격적인 이응로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금 시립미술관 옆에 그 건물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중도일보 지역예술의 세계화 원동력 되길 이응로 미술관 개관했고 기증작품 200여 점이 선배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전시장은 박성료 대전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 개관했습니다. 근데 2010년에 또 경향신문을 보면요, 이응로 화백 연고를 놓고 예산과 홍성이 기싸움을 한다. 서로 미술관 기념관을 세우겠다. 고어암 이응로 화백은 우리 마을 출신이다. 정신도시 건물 위치, 입주기관 등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이 이번에는 고암 이응로 화백의 기념관과 미술관을 놓고 또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썬 미술관은 그 예산 수덕역은 바로 옆에 건립이 됐고요. 나중에 홍성에 고암 이응로 생가 기념관이 생겼죠.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 있는 고암 이응로 생가이죠. 이응로 기념관이죠. 얼마 전에 여기서 이응로 기념관 10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큰 어떤 학술 포럼이 열렸죠. 그동안 어떻게 이응로의 집이 걸어왔나, 또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걸 해서 지금은 홍성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고암미술상 제정이 됐고요. 또 그 후에 2013년에 이렇게 박인경 선생님이 몇 차례 나눠서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요. 이건 2013년에 나중에 그 이응로 미술관이 재단법인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응로 미술관의 운영의 주체가 바뀐 거죠. 여기에 이응로 화백 664점을 기증을 받았다. 학예 연구 가치가 높은 옥중화를 비롯해서 판화 작품 664점을 기증을 받았다는 그 당시 어떤 보도자료이죠. 그 후에 또 이응로 선생님의 미공개 드로잉 작품이 2015년 1월 초에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한테 별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런 드로잉 작품. 2015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전과 홍성이 고 이응로 화백 놓고 신경전을 보내서 눈살을 찌푸린다. 미술상 명칭 상표 출연하며 갈등을 시작을 했고 작품이 분산되고 같은 날 어떤 사생대를 여는 이런 해프닝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빚는 이런 또 이야기가 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뭐 이응로 선생은 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서 동양미술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2017년에 그 이응로 화백 프랑스 파리에서 대형 해고전 잇따라 열려서 세르누시 이런 미술관에서 프랑스에서도 다시 이응로라는 화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인데요. 이응로가 이런 그림도 파리 한국의 피카소를 다시 보다 세르누시요 퐁피도 센터에서도 직접 기획을 해서 유적 작품 17점 기증받아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파리, 세르누시, 또 퐁피도 이런 데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암 이응로 선생님은 생전에 어떤 정치적인 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구함 선생님에 대한 논총 이런 또 학술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홍성군에서 구암 이응로 유족의 어떤 구슬 채록집, 그래서 근대미술 연구자 김경현 선생이 채록을 했던 이런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호암 갤러리에서 89년에 열렸던 뭐 초기작에서부터 선생님의 작품들이 전시됐었던 이런 내용. 여기 94년도에 웬만한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로 꼴라주전, 또 이응로 선생님의 어떤 본격적인 화집.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은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화, 한국화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분 처음에 어떤 사군자, 어떤 대나무 그림, 뭐 죽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듯이 그런 걸 그리면서 또 전통적인 거, 또 어떤 경우는 그 추상적인 작품으로 변모를 했고요. 문자 추상, 또 나중에는 작품이 어떤 조각적인 작품, 또 타피스트리, 또 어떤 판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보도도 봤지만 뭐 피카소다 이런 어떤 다른 호칭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암 이응로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그가 우리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